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뭐 굵직한 그런 그 이벤트들은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난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지난 21일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통해서 예비군 30만 명을 모집한다고 결정한 데 이어서 지난 23일 날 러시아 정부가 국방비를 43% 증액 추진해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도 약 119조 원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이거를 좀 결의를 했었고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만 좀 남겨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제 점령지 주민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23일부터 27일까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등 네 곳에 약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곳을 합병하는 주민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르면 30일 정도의 승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상당히 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군사 작전에서 자국 영토를 침공으로 간주를 해서 방어의 전쟁으로의 이제 전환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에서 핵무기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정전 등의 전쟁 중단이 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강화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그 신냉전 형태로 일단은 전개는 국내 군사 장비 업체들, 방산 업체들에게는 일단은 좀 좋은 의미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럽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 확충 기조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들에 대해서 최근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강화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국내 이제 방산 업체 중에서 이제 순수한 방산 업체를 좀 살펴보자면 LIG 넥스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현궁이라든가 신궁, 청궁 등 주요 이제 유도 무기로 좀 수출하는 순수 방산 업체인데요. 내년도 국방 예산안 이제 삼축 체계 고도화에 집중해서 LIG 넥스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 21일부터 25일 주말 사이에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수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동 및 유럽 등 해외 수주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수출 비중이 수주 잔고의 약 55% 정도 이상이 되는데요. 연말 수주 잔고가 해외 부분 매출 인식 본격화 등에 힘입어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일단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11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초반대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금 일단은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런 시장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 중에서 방산지 중에 LIG 넥스원에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산업체 중에서 LIG 넥스원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